네,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디어 마스크를 벗습니다. 네. 예. 시기상조인가요? 충분히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벗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실내도 아니고 야외이기 때문에 예. 이미 2주 전에 벗었어야 되는데 한번 정부가 한번 더 본 것이고 지금 하루 확진자가 엄청 줄었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실외 마스크가 이제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되니까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체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편안한 외출에 대한 기대감은 또 반대로 또 그 소비 심리를 또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바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뭔가 소비를 할 때 느낌하고 또 마스크를 안 했을 때 다르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뭐 예. 길거리 음식도 좀 마음먹고 사 먹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화장도 더 하게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화장도 예. 더 하게 될 것이고 뭔가 더 꾸밀 수 있는.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뭔가 자신감을 얻다가도 마스크를 벗으면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메꿔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상승폭은 좀 둔화된 거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 얘기가 한 뭐 화요일 뭐 이미 주초부터 계속 나왔던 그쵸, 얘기였기 예.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지만 어쨌든 관련된 관심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좀 꿈틀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조금 또 꿈틀거리는 그런 네.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또 미용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럼 어떤 쪽으로 최선호 테마로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리오프닝 섹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뭐 소비 쪽도 있고 화장품 쪽도 있고 뭐 좀 여러 섹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뭐 화장품이다 또 뭐 공연 뭐 이런 소비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예, 좀 하고 있어요. 나왔죠. 여행 관련해서도. 그래서 뭐 이 섹터도 좀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전 미용 헬스케어 쪽도 좀 이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 리오프닝이 마지막 그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했을 때도 사람들이 미용에 대해서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임플란트 관련된 거. 예. 임플란트도 물론 이제 그 노년층이 그 건강을 위해서 치아를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젊으신 분들. 요즘 젊은 층도 사실 성형이라든지 많이 하긴 해요. 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플란트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또 그 임플란트 말고도 그 미용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 뭐 피부 뭐 시술이라든지 예. 뭐 약간 뭐 보톡스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 해제가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고성장은 계속 확인되는 것이 이 미용 헬스케어 의료기기라든지 관련된 제품들의 수출 증가는 작년 매월 집계를 할 때마다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북미, 유럽 관련해서도 수요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최근에도 뭐 꾸준하게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매수 기조를 보여줬던 거 본다라면 저는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았거나 하고 덜 주목받은 게 이쪽 시장이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피부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동안 가리고 있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리오프닝주에서 마지막으로 좀 매개가 쏠릴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관련돼서 보면 뭐 인바디도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고 뭐 바텍도 있고 네. 좀 몇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쵸. 최근 흐름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오늘 좀 하락하고 있지만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뭐 엄청나게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2월 달에 한 2만 원 정도 저점 찍고 나서 3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50% 이상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뭐 마스크뿐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도 아침에 약간 쌀쌀했지만 오후에는 좀 이제 다시 좀 포근해지더라고요. 예. 날씨가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접어들면서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는 부분들 또 이제 그 야외 축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벚꽃 축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외 활동 늘어난다라면
몸매 관리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인바디 제품이 이제 그동안 헬스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전문가용 인바디가 사용됐더라면 집에서도 이제 가정용 인바디가 출시가 되면서 조금 더 손쉽게 본인의 체형 상태를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뷰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플란트 관련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 엑스레이 사진 쪽 말고도 산업용 카메라 쪽, 특히 2차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의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바텍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보신다라면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들 꼭 이제 뭐 미용 헬스케어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예. 좀 조정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신다라면 조금 더 주가는 회복 기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꼽아주신 종목들도 보면은 이제 미용 시술 쪽도 있고 네. 이제 치아 관련 쪽도 그쵸. 있고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뭐 바텍, 뷰웍스, 인바디 이렇게 꼽아주신 가운데에서 혹시 최선호주가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죠? 어저께 거래가 재개된 오스테 임플란트.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의외네요.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횡령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회수를 좀 했고요. 또 회수 못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1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시켜 놨어요. 이게 이제 연초 시작하자마자 이 뉴스가 나왔던 것이라서 4분기 실적에 이미 선 반영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실적이 스크래치 받을 가능성은 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임플란트 하면 오스테 임플란트가 뭐 어쨌든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유럽 시장 공략도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저는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어찌되었든 이번에 내부 통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강화를 한다라면 상당히 뭐 회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 주주 가치 재고 관련된 뉴스도 좀 내보낸 거 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어찌되었든 뭐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 중에서 오스테 임플란트만한 회사도 없다라는 거 본다라면 이게 뭐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에 이물질이 생겼다든가 혹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회사의 존폐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이 회사 상품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뭐 그런 경영상의 직원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기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현재가 11만 원대면은 공략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나 10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약보합권을 나타내고 네. 있고 어제는 거래 재개되고 7%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네. 이제 마감이 됐는데 바닥을 지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좀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건 뭐 말씀은 내부 그런 뭔가 구조적 문제인 네.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의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거에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음모론을 따지자면 뭐 오너가 몰랐겠느냐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오너가 이 돈을 뭐 횡령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런 것이 자주 보통 회사가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500억인가요? 600억 예, 뭐 했었지만 예. 10원 한 장 해서 못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상당 부분 해소를 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해소를 못했다라면 회사의 존립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해소를 했고.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그쵸? 것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거군요. 그 뭐랄까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런 뭐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 충분히 털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제품을 좀 보고 움직인다라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관련된 지수 편입 예. 그 추정 세력 자금이
편출되니까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무조건 이거 나온 편출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매도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일단 하락은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약보합권인데 지금 0.09%대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의견을 주셨고 뭐 덴티움이나 디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들보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리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엄밀히 따지면 덴티움도 예. 뭐 좋고요. 뭐 디오도 좋은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최근에 조정이 나온 상황이면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 번 정도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장에서 다들 아니라고 할 때 오히려 주식은 더 잘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디오까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